오케이, 들어갈게요. 그런 금덩어리 표현이다, 표현들이다 생각하시고. 아니, 사실 보면은 지금 오늘 미자 첫 번째도 금덩어리 표현이에요. 실제로도요. I'm all ears. 그게 뭐냐면은 내 몸이 전부 다 귀라고 생각해봐. 내가 지금 100kg인데 100kg짜리 큰 귀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못 들을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는 인터뷰 같은 데 가가지고, right, 내말잘 들어봐, listen to me. 그럴 때그 상대방 말에 listen to me라고 예를 드는 거, 예를 드는 거. 상대방 말에 내가 경청하겠습니다. 그럴 때 I'm all ears. 이렇게 탁 받아치잖아. 그러면 걔가 어 이거 봐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I'm all ears. Alright, I'm 나는 all ears. 몽땅이 다 귀다라고 잘 듣겠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I'm all ears. Alright, 그런 다음에 다음 표현 넘어가세요. 미자 속에 있는 거예요. How should I put this? 이거는 이제 막 얘기를 진행하다가 자 내가 또 인터뷰 얘기를 밤낮인데 인터뷰상에서 원어민이 이제 인터뷰를 할때 주로 막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 내 설명을 하고 내 소개를 갖다 하다가 아 이걸 어떻게 얘기할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부러 내가 줄줄줄 얘기할 수 있어도 중간에 가끔 well how should I put this 그런 다음에 다시 주르륵 나가는 거라고. 그러면은 상대방이 어 요런 표현도 쓰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How should I put this?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만약에 그 말을 하고 싶을 때 How should I say this? 거든요. 그지? 내가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막 이런 식으로 할때 영작을 하면 그렇게 할 텐데 여러분들은 그걸 갖다 How should I put this? 그러면서 put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오케이? How should I put this?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럴 때 push이라는 동사라는 거요. 그리고 지금 오늘 그 지금 첫 번째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는 건 Scrubs에서 나왔고 Touche, Touch 같지요? Touch에다가 E만 하나 더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발음은 Touche. 주로 정곡을 팍 찔렸을 때, right.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딱 나왔어. 근데 여러분이 나를 딱 보더니 선생님 뭐 먹었죠? 딱할때 투쉐이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얼굴이 부은 거 보고 뭐 먹고 주무셨죠? 막 이럴 때 투쉐이. 자, 들어가 볼게요. Carla, I can sense you're upset. I can sense you're upset. 칼라라는 친구가 화가 났나 봐. I can sense. I can feel you're upset. 네가 화가 났다는 게 느껴져. Carla, I can sense you're upset. Talk to me. Talk to me. 얘기해봐. Carla, I can sense you're upset. Talk to me. Okay, but Turks are. Okay, but Turks. 칼라의 지금 남편이죠. 이제 결혼해서 남편도 되는데 지금 이때는 아마 사귀고 있을 때지도 모르겠고 터크라는 아이는 Okay, but Turks are prideful guy. Turks a prideful guy. 관사어를 쓰고요. Prideful. 요런 형용사가 재밌는 거죠. PRIDE, pride가 강한. 아, pride에다가 뭐 붙여? FUL을 붙여서요. prideful. 그 다음 뭐 쓰고? guy, GUI를 쓰면 됩니다. Turk is a prideful guy.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자기 자신을 갖다가 상당히 pride를 여기는 그런 사람. 좀 이렇게 거만, 또좀안 좋게는 거만한 사람입니다. Okay, but Turk's a prideful guy, and it's hard for prideful guys. And it's hard for a prideful guy. 자존심이 강한 친구들에게는 이런 게 힘들죠. It's hard for a prideful guy. And it's hard for prideful guys to admit. To admit,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싫은 거죠. 자존심이 강하고 막 이런 애들은 인정 잘안 해. 뭐에 대해서? And it's hard for prideful guys to admit when they've been insensitive. When they've been insensitive. When they've been. When they've been. 여기도 힘든 게 when they have been 발음이야, 이게. When they've been. 그러니까 have 발음을 거의 안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insensitive. Alright,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나중에 하다 보면 알겠지만 when they 이렇게 하면서 벌써 물어버려. when they 이렇게 하면서 이 안에다가 묻는 거야. when they've been. when they 이렇게 입술에 다 물어버려. when they've been. when they've been. 알지? 그래서 동시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when they've been insensitive. when they've been insensitive. 맨 앞에 when they 하면서 무는 거야. 살짝 벌써 입 안에서 저 안쪽을 물어버리면 돼. 입술 안쪽을. 그러면 자연스럽게 빈이 내요. 이게 딱 발음이 나오고요. when they've been, right, 뭐 했다는 거? insensitive. insensitive. 어떤 게 insensitive인지 알죠? 내가 사랑하는 여자 사진을 딱 찍고 나서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마름 목걸이네.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 듣는 사람이. 그죠? 네, 그런 말을 막 하는 걸 insensitive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약간 좀 마름목걸로 생겼더라도 어우 달걀 형인데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prideful guy는 그걸 인정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거죠. And it's hard for prideful guys to admit when they've been insensitive. Listen, Jordan. Listen, Jordan. 막 이러면서 나오는데, 네, Jordan이랑 저 아저씨랑은 닥터 콕스인데 저 아저씨랑은 부부 사이고요. Listen, Jordan. 막 이럴 때 지금 이름을 부르고 막 이런 거 보면 이혼했을 때인지도 몰라. 다시 재결합하거든. Listen, Jordan. I've been incredibly insensitive. I've been incredibly insensitive. 내가 너무너무나 incredibly 알죠? 그런 단어는 incredible Hulk도 나오잖아. Insensitive.
너무너무나 내가 무감각하게 너무나 무례하게 굴었다. 어? 상대방 마음을 읽지 못하고 너무 그랬다. Insensitive. 어떤 느낌인지 알지? Sensitive는 상당히 배려하는 게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 prideful guy 중에서 Dr. Cox처럼 prideful guy는 없는데 이렇게 인정해버리죠, 이 아저씨는. I've been incredibly insensitive. Touch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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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T-O-U-C-H-E. Right, 여기서의 touché는 참 신기하네. 자기가 틀렸네. 그래, 내가 틀렸어. 내가 인정할게. 막 이런 거죠. 원래 incredibly insensitive 막 이런 아저씨가 toughest guy인데 저렇게 하잖아. Touché, magic hallway. Touché, magic hallway. 이런 사람 미국애들 막 웃어요. 지금 여기가 뭐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인정하는 거냐면 magic hallway예요. 복도가 마술의 복도야. 그래 알았어, 마술의 복도야. 내가 졌다. 막 이런 식으로 여기서의 touché는 정곡을 찔렸다라기보다는 내가 진 것을 인정할게.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할게. 이럴 때도 touché가 되는 거죠. 재밌죠, 이런 거. Touché. 아, 이럴 때 쓰는구나. Touché, magic hallway. I'll give you three guesses. Law and Order라는 형사 드라마에서 나왔었네요. How long has this building been empty? 옳지. How long has this building been empty? 옳지. 끝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has this building been empty? 거기에, 고개 잡혀야 돼. 그게 잡혀야지만 그 뒤에가 쉬워져. How long has this building been empty? 옳지. 저렇게 쉽게 잡아내는 사람도 있는데 우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15년 동안 한 그게 되는 거고요. 나는 지금 처음 하고 막 몇 달 되지도 않고 막 이런 사람은 당연히 안 들리는 건데 building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이제 이게 남자들 목소리로 그냥 저음으로 How long is this building? How is the building?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Has this building인데 즈바 그러면밖에 안 들리고요. How long is this building? How is the building? Has this building? Has this building? 그러니까 been이 나오면서 그 다음 단어까지 How long has this building been empty? Been empty, been empty. 그래가지고 이 빌딩이 얼마나 오랫동안 비어있었던 거야 하고 물어보는 건데 잘 안 들리네요. How long? How long? 그런 다음에 블랭크로 돼 있는데 Has this building이라는 단어에서 building, B-U-I-L-D-I-N-G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그 빌딩 밤낮 빌딩이라고 그런다고 그 building이라는 단어 있죠? 지금 여러분들만 못 듣는 게 아니고 예전부터 강의를 내가 19년 동안 해왔잖아. 한국 사람들 정말 못 듣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building이라는 단어 자꾸 발음 연습해. How long has this building? How long has this building? Been empty. B-E-E-N에다가 empty까지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 빌딩이 비어있었느냐. 이거는 Law and Order Original이라고 해서 Homicide 주로 다루는 거예요. Homicide 스펠링 알아요? H-O-M-I-C-I-D-E 이런 것도 기본 단어로 우리 클래스 학생이라면 알아둬야 되는 거야. 살인사건이야. Homicide. Alright. How long has this building been empty? According to building security. According to the building security. 여기 경비원 말에 따르면 According to building security, about 3 months. About 3 months. 한 3개월 정도요. About 3 months. About 3 months. Okay. According to the building security. About 3 months. About 3 months. All right. According to building security, about 3 months. A squatter have a name? 알지. Our. 그런 다음에 우리 드라마상에서 요거 지금 우리 I'll give you three guesses가 금덩어리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하지만 이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것만이 아니라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는 책에 있는 몇 개의 금덩어리 정도는 다 외워야지 되고 그 이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야 지금. Our 다음에 나오는 명사나 According to building security, about 3 months. A squatter have a name? Squ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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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quat. 스펠링은요 S-Q-A-T 아니야 S-Q-U-A-T입니다. 일단은 squat이라는 단어를 천천히 설명을 해줄게. 좀 어려운 단어기도 하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그 제가 그 헬스장 같은 데 가갖고 아령을 갖다 아니 아령이 아니라 이게 뭐라 덤벨이라고 그러죠. 역기를 드는 거야. 덤벨을 이렇게 딱 잡아갖고서는 그걸 한 150kg짜리까지 들잖아요. 뻥이라는 거 다 알지? 네, 그런 걸 갖다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이렇게 무릎을 갖다가 이렇게 약간 구부리면서 완전히 기마 자세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리고 막 이러는 게 있어. 그걸 보고 코치라든가 이런 애들 그 트레이너들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그거를 스쿼트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약간 그 기마 자세나 아니면 똥 누기 위해서 그냥 앉는 자세를 갖다 스쿼트라고 그래요. 스쿼트. 일단은 그걸 먼저 알아둬. 그게 스쿼트야 운동에서. 그리고 또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못 배웠어요. I learned squat 이래 버리는 거야. I know squat. 그럼 나 아무것도 몰라요. 막 이럴 때 쓰는 거죠. 이런 표현으로도 됩니다. squat이라는 단어 하나가. 근데 여기다가는 이제 squatter. T-E-R 해갖고 사람으로 만들어요. Our squatter. Our squatter. 무슨 뜻인지는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 A squatter have a name? Our squatter have a name? Have a name? Have a name?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뒤에 보니까 그죠. Alright. 우리의 스쿼러가 그러면 이름은 있나? Have a name? 하고 물어보는데 그러면 스쿼러는 뭐냐면요. 조금 전에 빌딩이 empty 됐다고 그랬지. 이런 빈 빌딩에 들어가고 아예 쭈그리고 앉아서 사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스쿼러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주로 빈 집 또는 남의 집에 들어가고 아예 죽치고 늘어지고 사는 애를 스쿼러라고 그래요. 그런 뜻이 또 있는 거야. 금덩어리죠. 이런 것도요. Our squatter. Have a name? Our squatter have a name? Yeah, Patrick Sullivan. Yeah, Patrick Sullivan이라는 이름이고. 47. 47 나이고요. Lives in Murray Hill. Lives in Murray Hill. 주소까지 다 나오고요. Identification이 있었는 모양이네. Lives in Murray Hill. Did us a favor of holding on to his wallet. 이렇게 금방 아이디가 나오는 이유는요. 이게 얘가 뭔가를 갖다 갖고 있었다는 소리야. Did us a favor. 그렇지. 우리 얘기는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Did us a favor라는 게 한꺼번에 들리는 거죠. 우리는요. Did us a favor. Did us a favor. 어떤? Did us a favor of holding on. Holding on. Holding on. 자, 이런 드라마가 어려운 이유는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엑스트라라고 그러죠. 엑스트라 배우들이 요 라인 하나를 갖다가 이 유명한 드라마에서 한두 문장만 하고 나가는 애들이야. 이제 이런 애들이 나중에 이제 큰 배우가 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밤새도록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빨리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빨라진 거죠, 사실은요. Did us a favor of holding on.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제 맨 하나하나 적어보자. Did us a favor. 우리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Did us a favor. 그런 다음에 얘는 of 발음을 거의 하지도 않고 그냥 holding on 이렇게 하는데 전사는 of가 있었고 holding, H-O-L-D-I-N-G, 전사 on. 다행스럽게도 우리를 위해서 이걸 가지고 있어줬어요. Did us a favor, holding on. Did us a favor, holding on.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100만 번 했다고 생각해봐. 얘는 진짜 100만 번도 넘게 했을 테니까. 그러면 저절로 나오는 거야. Did us a favor, holding on. 자연스럽게 얘기하려고. Did us a favor of holding on to his wallet. To his wallet까지 들어간 거죠. To his wallet. 대여 좀 들려요. Did us a favor. Of holding on his wallet. To his wallet 이렇게 들어가는 거. Holding on to his wallet. Wallet. 네, 다행스럽게도 지갑을 가지고 있어줘서. Did us a favor of holding on to his wallet. Still has cash and cards. Still has those cash and cards. Still has. 아직도 그 지갑 속에는 cash and cards. 현찰과 카드가 꽂혀 있을 정도예요. I feel that's cash and cards. I'll give you three guesses. Alright, CSI죠. 저기 앉아 있는 여자가 CSI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CSU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CSI는 안 돼. 걔네들은 수사를 안 하니까 Crime Scene Units야. 그래갖고 들어가갖고 얘가 왜 죽었는가 막 이런 걸 갖다 맞추는 애들이고, 그지? Alright, 아니면은 얘네들이 죽은 시간 같은 거라든가 증거를 찾는 애들. I'll give you three guesses. I'll give you three guesses. 맨 앞에부터 I'll. 그 다음에 동사 give. 누구? You. I'll give you. 그런 다음에 몇 개? Three. 하나 더. Guesses. G-U-E-S-S-E-S입니다.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직역을 하면은 세 가지, 세 번의 guess의 기회를 줄 테니까 맞춰봐라야. 정확하게 그거예요. 그런데 왜 3인지를 갖다지 여러분이 또 알아둬야 돼요. 서양 컬처 문화에서는요. 3과 연관된 게 굉장히 많고 일단 종교부터 시작해갖고 3위일체라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이 3이라는 숫자는 무지무지 좋아합니다. 오케이? 전부 다 3과 연관이 많이 돼 있어. 전부 다 진짜로 웬만한 것들이 I'll give you three guesses라는 거는 누구나 다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뻔한 죽음이란 소리죠. 총이 이마에 맞았다든가 가슴에 맞았으면 그걸로 죽은 거잖아. I'll give you three guesses 그러면 어떻게 죽었는지 네가 한번 맞춰봐. 아, 너무 쉬운 거니까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꼭 세 번의 guess를 줄 테니까 맞춰봐라가 아니고 그렇게 직역을 해서는 안 되고 I'll give you three guesses는 결국 누구나 딱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죽음일 때 어? 한번 맞춰보세요 뭔지. 자기가 CSU니까 자기는 아니까 I'll give you three guesses. He drowned. He drowned. 이러니까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재밌게 보는 거야. Drowned은 무슨 뜻이야? 익사하다잖아. 지금 빌딩에서 몇 층 옥상 뭐 이런 데서 죽어 있는 사람이 익사하진 않았겠지? 그렇게 장난치는 거라고. He drowned. 그러면 no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 이렇게 농담들 하고 그러는 거예요. I'll give you three guesses. He drowned. Alright.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농담했을 때 지금 웃지들을 않아 두 분은. 지금 여기 있는 분은 웃었는데 그래도 이 양쪽에서는 웃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그래갖고 외국 사람이랑 친해질 수가 없는 거야. 뭐가 농담인지를 모르니까. 그지?
일부러 틀리는 거야. Three guesses는 너무나 쉽단 말이야. 얘가 지금 이마에 총을 맞아서 죽었으면 너무나 쉽잖아. 그럼 한 방으로 gunshot wound to the head 이렇게 맞추면 안 되는 거죠. gunshot wound도 줄여서 GSW라고 그러거든요. gunshot wound. 일부러 맞출 수 있는 것을 틀리면서 얘가 장난칠 때 여러분들은 웃어줘야 되는 거죠. Time. Time이라는 게 들어가는데요. 일단 오늘의 소제목은 뭐였어? Hear me out. 내 말을 들어줘. 어떻게 out? Out은 뭐야? 밖.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밖에 못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 말을 끝까지 좀 들어줘. 그럴 때 많이 들어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썼을까? Time. 사람들이 또 막 웃고 그러는 거 이게 지금 에피소드가 이어져야지 여러분들도 재밌는데 지금 저 안에는 동양 여자가 지금 안마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time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깎아대고 웃는 거야. 도대체 뭐를 할까 안에서 동양 여자가 섹시한 여자가 안마를 해주는데 시간 됐다. Time. Is this day ever gonna end? 아, 오늘 끝날 수나 있을래나? 아, 너무 힘들어 막 이러는 거죠. 지금 원래는 여기는 병원이야. 그 동생이 뭐냐면 카이로프랙터. 스펠링은요. CHIROPRACTOR. 카이로프랙터가 뭐냐면은 이렇게 뼈 접고 해주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전문가인데 카이로프랙터들이 이렇게 뼈 만져주는 거 알아요? 그 사람들이 막 우두둑 우두둑 하고 막 만져주잖아. 관절들 다 비틀어주고 그런 카이로프랙터가 전문 라이센스를 가지고 이렇게 얘네들은 프랙티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인정하고 이걸 갖다 일종의 하나의 의술로 인정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카이로프랙터는 자격증을 다 따갖고 한국에 들어왔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접고런 막 이런 식으로 불리우고 의사같이 여겨지지도 않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이 짜증이 나가지고 다시 이제 뉴욕으로 돌아갔다라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이야기도 있어요. 어쨌든 카이로프랙티스를 하고 있는 그 병원을 지금 완전히 얘는 Turned it into 뭘로 바꾸는 것 같아? 안마시술소, 성행이나 하는 안마시술소로 바꿔놓고 있는 거죠 지금. Is this day ever gonna end? 얘가 지금 원래 카이로프랙터야. 자기 병원 일으키려 그랬어. Hey, Alan. Hey, Alan. 수고 있고요. What's going on here? 뭔 일이야 이게? What's going on here? What's going on here? I had another business idea. I had another business idea. 또 다른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은 잘 몰라서 그러지만요. 이 역삼동 그 부근에 있는 안마실수소들 있지? 왜 이렇게 건물 하나를 다 쓰고 그러고 그 건물 주인이에요, 아예. 어떻게 이렇게 건물을 갖다 이 테헤란로에 있는 건물을 막 사고 막 이러는 줄 알아요? 몇십억,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해, 한 달에도. Another business idea라니까. I had another business idea. 근데 막 웃고 그러는 건 일단 불법에다가 일단은 더러운 짓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악한 짓이야. What? You what? 하면서 화를 내고. What? Hear me out. 옳지. 중간에 말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봐. 맨 앞에 동사 hear. 그 다음에 누구? Me. 부사는 out. 여기 있는 거야. Hear me out. Hear me out. 흥분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봐. Hear me out. What? Hear me out. What do men like better than donuts? What do men like better than donuts? 이게 이어져서 막 깔깔대고 웃어야 되는데 아침에 얘네들이 이제 올 때 여기를 출근할 때 차가 많이 밀려가지고 우리 도넛이나 팔까 막 이랬거든요. 네, 근데 도넛보다 남자들이 더 좋아하는 게 뭐겠어? What do men like better than donuts? Hang on, 잠깐만. Time! 네, 그래갖고 이게 빨리 돌려야 되는데 방이 몇 개 없으니까. 네, 재밌었어요? 네, 미자로 들어갑니다. 어, 이 표현이 먼저 있네요. I hate to break it to you. 네, 지금 이렇게 동영상이 없다고 여러분들 이런 표현이 작은 게 아니에요. I hate to break it to에서 break라는 단어. 원래 우리 호회라든가 이런 거 나올 때 break news라고 그러잖아. Breaking news, ing용을 많이 붙여서 breaking news라고 그러는데 I had to break it to you 하면은 이런 소식을 너한테 전하게 돼서 정말 싫은데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에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외국 아이들을 갖다 이제 지금까지 꽤 많이 이제 고용해서 쓰고 있고 걔네들도 일하다 나가고 막 이랬잖아. 그런 아이들 갖다가 자기네들이 나갔어 다. 근데 내가 어떨 때 내보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불러가지고 John, I hate to break this to you. 이런 소식을 나한테 전달하게 돼서 싫은데 그러면 What am I fired? 이렇게 미리 경고를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놀라지 않게 이거 참 좋은 표현이니까 알아놨다가 주로 안 좋은 소식을 전할 때 I hate to break it to you. I hate to break it to you. 그 다음 겁니다. Let me put it another way. Let me put it another way. 동영상이 있으니까 바로 들어가서 보면서 하죠. It so happens. It so happens. All right. 맨 앞에 뭐 써요? It. 그 다음에 so 하나 더 happens. H-A-P-P-E-N-S입니다. Ellie Macbeth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Neil이라는 여잔데요. It so happens. 살다 보면 그런 일 생기잖아. 그래갖고 It so happens가 지금은 여기서 나왔어. 드라마니까. 근데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친구가 돼서 정말로 얘기할 때 많이 쓰는 거. Shit happens. SHIT라는 단어는 원래 발시발시해서 드라마에서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친구가 되면 shit happens라는 말 많이 씁니다. 그지 같은 일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이 꼬였어. 인생이 여러 가지로 안 좋아 힘들어. shit happens 이런 식으로 해갖고 넘어가 얘네들. It so happens she's starting another. She's starting another. She's starting another. 누구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뭘 시작하나 봐. It so happens she's starting another one of these workshops. Workshops. One of these workshops. Workshops라는 거 말 그대로 작업실 같은 거를 starting 하나 봐. It so happens she's starting another one of these workshops tomorrow. Tomorrow. 이럴 때 it so happens. 그럴 수 있는 거야. 라면서 막 뭔가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workshops를 또 하나 연대. It so happens she's starting another one of these workshops tomorrow. I want you to enroll. I want you to enroll. 뭔가 우리 닐이 껄끄러운가 봐요 지금. 그 광고하듯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I want you to.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죠. 지금 학원을 다니고 있어. 나는 네가 우리 학원에 등록 좀 했으면 좋겠다. 영어로 어떻게 하면 돼? I want you to. 다음에 뭐 지금 이거 배운 거. 지금 이거 배운 거. 들린 거. I want you to enroll. I want you to enroll. Enroll.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등록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스펠링은요. E-N-R-O-L-L. Good. 알고 있었네 이 단어는요. 그죠? I want you to enroll. I want you to enroll. 또는 등록하라고 할 때 register 뭐 이런 단어도 많이 쓰고요. Register. Register. 스펠링은요. R-E-G-I-S-T-E-R. I want you to enroll. What? What? 지금 얘보러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워크숍에 다니라는 소리야. 워크숍. 워크숍은 뭐 여러 가지 작업실이라고 아까는 설명을 해버렸어. 그냥 직역을 해서.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피부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워크숍이라고 할 수 있고 주로 그런 거야. What? Well, we've got to get in. We've got. We've got. Well, we've got to get in. We've got to get in. We've got to get in. We've got to. 그다음에 동사 한번 써. Get. 관사. On. We've got to get in. 여기서 got to는 해야만 하거든요. Get in 하면은 가져야만 된다. We've got to get in.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게 Well, we've got to get an inside peek. 옳지. 그렇게 하면 돼. 잘했어. Inside peek. Inside. Inside. I-N-S-I-D-E. 하나 더. Peek. P-E-E-K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직접 봐야 돼. We got to get an inside peek. We got to get an inside peek. 아, 그 워크숍에 인으로 등록을 해서 들어가 봐. 걔네들이 뭐를 하는지 네가 직접 봐야 되는 거야. Well, we've got to get an inside peek at what this seminar is like. What this seminar is like. 어떤지. 이 세미나가 도대체 어떤 건지. 사실 저는 이 내용을 알잖아요. 그죠? 그 세미나는 약간 좀 성적인 그런 게 좀 있는 그런 세미나로 알려져 있거든. Well, we've got to get an inside peek at what this seminar is like. The things she teaches. Things she teaches. 한번 더. Things she teaches. 어떤 걸 그녀가 가르치는지. 그녀가 가르치는 거는 뭔데? 남자를 만족시키는 방법. 막 이런 걸 가르치고 있거든요, 지금. The things she teaches. Why don't you enroll? Why don't you enroll? 그러면 왜 네가 등록을 안 해? 지가 직접 들어가서 보지. 지 사건이면. Why don't you enroll? Elaine, if I showed up. Elaine, if I showed up. 내가 만약에 거기 간다고 생각해봐라. 나타나봐. Elaine, if I showed up saying it was hard for me. Saying it was hard for me. 나한테 너무 힘들어서 왔어요. 거기 뒤로 누가 가는 거야? 남자랑 관계를 잘 못 맺는 그런 여자들이 가는 거야.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요. 뭐 하는 게? Elaine, if I showed up saying it was hard for me to hold on to a man. To hold on to a man. Hold on to a man. Hold on to a man. 맨 앞에 동사 한번 쓴다. Hold. H-O-L-D. 그 다음에 on to. O-N-T-O를 붙였어. Hold on to a. 아이 붙였어도 되고 안 따왔어도 상관없는데 주어로 붙었어. 그 다음에 관사어에다가 man. M-A-N까지. Hold on to a man. 야 내가 남자 정도 하나를 갖다 이렇게 잡지 못한다고 내가 가서 나타나서 얘기한다면. Lane, if I showed up saying it was hard for me to hold on to a man, don't you think she'd be... Don't you think she'd be, 한번 더, don't you think she'd be, she would be야. 지금 여러분들 그 프린트가 잘못됐는데 she would be고요. Don't you think she'd be, don't you think는 가라앉다죠. Don't you think she'd be, 약간 그녀가 이럴 것 같지 않냐. Lane, if I showed up saying it was hard for me to hold on to a man, don't you think she'd be a tad suspicious? Tad suspicious, 이런 거죠. 이런 게 다 끔떠래요. 관사어를 쓰고, 그 다음에 나오는 형사는
TAD 요게 금덩어리라고. A tad. 하나 더 suspicious, suspicious, suspicious. 돼지 지금 흥분했다. Right. A tad suspicious. A tad suspicious. 그러면 약간 의심할 거 아니냐. 나같이 이런 여자가 들어가서 내가 지금 남자를 갖다 못 잡고 남자를 만족을 못 시켜서 남자를 갖다 잃을 것 같아서 당신 수업을 들으려 왔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 당연히 의심을 하겠지. 너 같은 애가 들어가야지. 이해돼 지금 이거? Don't you think she'd be a tad suspicious? A tad suspicious. 갖고 a little. A little bit. 요거에 tad가 있는 거죠. A wee. W-E-E도 조금이라고 그랬죠? A wee bit of. 이렇게 해갖고 그런 것도 알아놓으면 좋아요. Don't you think she'd be a tad suspicious? 째려보죠. 지금 이 소리가 결국은 뭐야. 나는 못생기고 뚱뚱하고 남자들이 못 붙어있는다 이거야? Let me put it another way. Let me put it another way. 옳지. 이럴 때 쓰는 거였구나. 오늘의 타이틀이에요. Let me put it another way. 여기서 put이라는 단어는 또 어떤 의미예요? say의 의미가 있는 거죠. 말하다의 의미가 또 있는 거야. 내가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해볼게. 내가 지금 너무 그쪽으로만 얘기했는데 let me put it another way. 다르게 얘기를 해줄게. Let me put it another way. I'm the attorney. 내가 변호사잖냐. 걔네들 명함도 주고 막 뭐 하는지 물어보는데. I'm the attorney. I can also be. I can't. 올려줘야 돼. Also be. 이런 게 될 수가 없는 거야. I'm the attorney. I can also be a potential witness. A potential witness. 관사. 지금 얘네가 거기 워크숍에 가가지고 뭘 하려는 거야. Witness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얘네들이 뭘 가르친다라고 나중에 얘기하려고요. Potential. 잠재력이 있는 P-O-T-E-N-T-I-A-L 거기다가 witness, W-I-T-N-E-S-S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레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증인으로 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변호사인데 내가 증인으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 I'm the attorney. I can also be a potential witness. Look, all you have to do. All you have to do. 넌 이러기만 하면 돼. All you have to do. All you have to do. 그런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 당연히 is. 이런 게 항상 똑같다고. Look, all you have to do is go and listen. Is go and listen. 가가지고 듣기만 하면 돼. Look, all you have to do is go and listen and take notes. And take notes. 맞네. Go and listen and take notes. 여러분들 그 우리 목소리 이상한 선생님 이름 누구지? 그 누구죠? 그 머리 빡빡이 계시고 이렇게 목소리 이상하면 그 도울 선생님. 그 도울 선생님 수업 듣는 사람들 봐봐. Go and listen and take notes 하잖아. Look, all you have to do is go and listen and take notes. 그래도 싫다는 표정이죠? Please. Please 이게 바로 부탁이란 말이야. 이걸 얘기 안 하면 끝까지 안 들어주는 거죠. 이 please는 magic word라고 그래. 그래서 그 꼬마애가 나를 딱 맞으면 say the magic word.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뭣도 모르고 open sesame 그랬잖아요. 그때 걔가 막 웃으면서 no you silly 막 이러더라고요. 한 네 다섯 살짜리 꼬마애가.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please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그런 것들 이렇게 배워가면서 하면은 절대 안 잊어버려요. magic word를 하면은 다 들어줘. Please. All right. All right. 이제 허락해 주는 거죠. 오케이. 미자로 들어갑니다. 두 개 정도 하고서 오늘 제가 강의 정리할게요. I take my hat off to him. 힘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가 너무 멋지게 뭔가를 갖다 퍼포먼스를 보였어요. 노래를 잘했다든가 춤을 잘 췄다든가. 그랬을 때 내가 모자를 이렇게 벗어 가지고 그에게 경의를 표한다. I take my hat off to him. 요거 말고 또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I toss, T-O-S-S라는 동사를 써갖고 I toss my hat. 그 다음에는 off가 필요 없는 거죠. T-O-S-S가 벌써 벗은 거고 알지? 이렇게 원래 모자를 벗어갖고 hurray! 그러면서 애들 막 던지잖아. 그런 식으로 I toss my hat to him 이라고 바로 들어가면 돼요. I toss my hat to someone입니다. Alright, 그 다음 거 맨 마지막입니다. Let's get back on track. Alright, 그래갖고 이거는 주로 회의 석상에서 막 이야기가 derailed 된다고 그래요. Rail이라는 게 뭐야? 기찻길이지. Rail을 잘 나가다 derailed 하고 탈선이 돼버리면은 let's get back on track. 여러분들 달리기 할 때도 트랙을 돌잖아. 그 트랙 돈다 그러는 게 거기 그거야. 그 트랙에서 벗어나는 걸 let's get back on track 하면 본론으로 들어오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에는 지금 없는 내용 또 가져가세요. To를 먼저 씁니다. to 다음에 동사 하나를 쓰면은 아까 우리 그 얘기했던 거 말고 본론으로 들어가자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걸로 돌아가서 얘기하자 막 이런 식으로 회의 석상에서 많이 얘기하는 말이거든. recap. 스펠링은요 recap입니다. 그런 sorry 그런 동사는 또 뭘 줄인 거야 사실은요. 그죠? recap이라고 찾아보시면 아마 나올 텐데 recapitulate. recap. recap 똑같고 거기다가 i
TULATE 꼭 사전 뒤지고 확인해 보세요. Recapitulate. To recap이라고 줄이는 건 recapitulate 하자는 걸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오늘 좋은 눈금 또 오늘도 많이 가져봤죠? Alright, see you guys all on next time. Have a beautiful, beautiful day.